전일 특징주입니다. 어제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이 주로 매매했던 종목들 같이 살펴드리는 시간이죠. 자,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어제 전체적으로 외국인 투자들이 1,000억대 순매도를 보였는데요.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변화가 있는 것은 반도체 주들을 이제 더 이상 팔지 않는다 그거예요. 특히 어제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 700억대 순매수가 있었고요. LG화학 그리고 SK하이닉스도 362억의 순매수, 삼성에 대한 SDI, 신한지주 이런 종목들 좀 매수가 있었고요. 매도는 ETF를 제외하면 현대차가 제일 많이 팔린 종목 중에 하나네요.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와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 좀 팔았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자, 기관 투자가들은 일단 매수 쪽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 2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일단 반도체 쪽에서는 뭔가 좀 수급상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매도는 네이버, NC소프트, 녹십자 이런 종목들을 좀 팔아치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1,700억을 매도했어요. 뭐 블락딜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스튜디오 드래곤은 731억을 샀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도 스튜디오 드래곤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두 종목을 한 100억대 순매수를 보여준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동시에 매수한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많이 매수한 종목은 역시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했죠. 1,000억대 순매수가 있었고요. SK하이닉스도 990억이니까 1,000억대가 되겠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910억, LG화학 390억, 한진칼 330억대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차트를 가지고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먼저 한진칼입니다. 한진칼. 조정받은 이후에 다시 장대 양선을 세웠어요. 모치는 어제 2년 구형 받았던데. 그리고 대한항공도 뭐전 직원을 70% 정도를 좀 휴직시킨다는 얘기가 나왔던데. 아무튼 좀 뉴스들 좀잘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LG화학은 역시 이제 기술적으로 좀 비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많이 좀 매매가 있었는데 주가는 뭐 그렇게 신통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군요.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들이죠. SK 하이닉스. 하지만 여기 위에 이제 120일이나 60일이나 이동평균 선들이 있어서 단박에 치고 올라가긴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일단 탄력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하이닉스보다는 룸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저기 그 기술적 상황들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거래가 많았던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자, 삼성전자가 다시 일반 종목 중에서는 1위로 올라왔죠. 그 다음이 한진칼입니다. 그리고는 다 ETF들이에요. 셀트리온과 남산알미늄 이런 것들이 아래 쳐져 있죠. 코스닥 쪽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여전히 제일 위에 있고요. 톱텍, 레몬, EDGC와 한국유니온제약 이런 종목들. 시젠이 상당히 좀 이제 그 거래대금 측면에서 보면 처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단 뭐 특징적인 수급을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면은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국인 투자들이 계속 팔았었는데 일단 그쪽에서는 좀 변화가 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